이걸 안 쓰는 게 좋은데 불가피하게 핫실을 꽂았을 때 일단 야외에서는 어떤 방법, 실내에서는 어떤 방법. 자, 다음 질문으로 그 영상에 보시면 스피드라이트를 핫슈에 꽂아 쓰는 게 좀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작가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스피드라이트는 이렇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결혼식장에 가면 어떤 작가분들이 이렇게 촬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빛이 세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작가님과 촬영하다 보니까 왜 추천하지 않는지 이 방식을. 자, 이것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뭐 잘못됐다던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맨 처음에 사진 조명 배울 때 제가 이제 2004년도부터 예, 조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촬영을 많이 했어요. 보통 그림 그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빛의 방향이거든요. 빛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델을 그린다 하면은 옆에 예, 창이 있으면 창에서 빛이 들어와서 명암이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은 그때 얼굴의 입체감과 그 사람의 장단점들이 보이기 마련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물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요. 입체감 있는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빛의 방향이 중요한데 지금 플래시를 이 카메라의 핫슈에 부착해서 쓰게 되면은 좀 어색한 빛이 나올 수가 있어요. 빛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빛이 정면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거의 없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부자연스러운 빛이고요. 모든 빛은 다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빛으로 생겨진 이 사람의 윤곽이 위에서 내려와야지 좀 안정감이 있고 자연스러운데요. 정면으로 들이대면은 좀 어색한 빛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빛이 정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평면으로 보이죠. 입체감이 없이 평면. 그냥 눈, 코, 입, 윤곽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입체감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분리해서 오프쇼로 촬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빛의 방향 때문에 요 정면보다는 측면 쪽. 그렇죠. 그걸 좀 선호하신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린다 하면은 일단 핫슈에서 플래시를 달았을 때 피치 못한 사정으로 달았을 때 이거를 최대한 응용하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단 필라이트, 그러니까 카메라도 예, A 모드나 자기가 원하는 모드에 놓고 플래시도 TTL 놓고 찍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필라이트로 플래시가 발광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쓰는 방법이 일단 일반적이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일단 촬영하는 장소가 이런 실내이거나 천장이 너무 높지 않고 천장이 하얀색인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운스 예, 이 바운스로 촬영을 하면은 빛이 올라가서 천장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예. 이 천장이 소프트박스 역할을 해줍니다. 굉장히 큰 소프트박스 역할을 해주죠.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빛이 위 방향에서 아래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신 실외이거나 천장에 색이 있으면은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게 장소에 제약이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벽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벽이 흰 벽일 경우에는 카메라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벽을 바운스를 해서 측광. 이게 이제 바운스를 쓸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 가지 각도로 이용을 하면서 바운스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은 일단 실내에서 가능한 방법이고 실외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반사판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반사판은 예, 가격이 많이 비싸지도 않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반사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반사판을 이런 식으로 모델한테 비추어주고 예. 플래시를 반사판 쪽으로 대는 거지요. 그렇죠. 반사판을 바운스. 그렇죠. 이게 벽이나 예. 천장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그래서
반사판을 대고 측광이 원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서 빛이 반사판에 바운스가 돼서 촬영하는 방법. 이 방법도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사실 야외에서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이런 포터블한 스피드라이트라든지 쓰시는데 무조건 측광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게 또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필요하긴 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플래시를 하슈에서 분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일단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동조기를 장만하셔서 따로 쓰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네. SMDB가 또 동조기 맛집입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하슈는 이제 정면 빛이 나가기 때문에 좀 추천을 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나는 한밤에 삼각대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